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서 두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형제들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니나 오빠, 동생, 누나한테 화난 적이 있었어요? 어떨 때 화가 났는지 한번 우리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네, 장난감 놀고 있는 거 뺏었어요. 누나가 내 손을 꼬집어서 화난 거예요. 동생이 내 스케치북에 낙서했어요. 내가 놀고 있을 때 동생이 내 물건을 만질 때 동생이 저번에 힘들었어요. 자꾸만 괴롭힐 때 이렇게 보면 남자아이들은 주로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화를 내는 것 같고요. 여자아이들은 내 거에 손을 대거나 내 거를 이렇게 뭐 해하거나 이럴 때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지웅이가 뭐 그려놓은 거에 지민이가 와가지고 탁 이렇게 해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보면 자주 싸우는 요인? 글쎄요, 김승민 씨네 댁은 어떠세요? 어떤 일로 좀 주로 다투게 되나요? 아직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아직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데 쭉 보면은 뭐 부모님이 차별하지 않냐고, 부모님, 우린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지만, 부모님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공평하게 잘해주긴 좀 그럼요, 이게 반으로 딱 나눠서 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부모님 뭐 불가능한 거죠.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부모님은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계속 차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아이들은 긴 시각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순간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줬던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 다툼에 보면은 이제 아이 요인하고 부모 요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요인부터 먼저 보자면 아이들은 상대가 자기와 다른 거를 유난히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대가 자기하고 다르면 그거를 그냥 뭐 나랑 다르구나. 쟤는 저렇게 놀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죠. 두고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꼭 흔들려고 하는. 아, 그럼 아이들은 똑같기를 원하는군요. 똑같기를 그렇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내 말을 거죠. 듣기를 원합니다. 아, 그 신발 사건이 그거였군요. 네. 아이 막내가 13개월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가자. 아빠 이거밖에 못하는데 신발을 하셨는데 큰애가 똑같은 걸 사달라는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거 약간 촌스럽거든요. 아니 그리고 애기 건데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지 않아요? 그 그림이 그려있는 큰 신발로 사는데 큰애 더 좋은 거 사줬는데.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상대를 자꾸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는 당연히 의견을 따르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얘네들은 성향이 달라서 싸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향이 다른다고 싸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르면 따로 놀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성향이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향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싸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볼 때 아, 얘가 자꾸 너무 이렇게 상대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쥐고 흔들려는 경향이 강하면 아, 이 아이가 좀 많이 싸우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부모 요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아이들을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 뜻대로 흔들려고 애 자율권을 잘 인정하지 않고 애가 아, 혹시 좋아하면 옷도 그럴 수 있나요? 옷도 그럴 그렇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애가 좋아하면 사실은 핑크색도 굉장히 촌스럽지 않습니까? 촌스러운데 핑크색이고 녹색이고 이런 촌스러운 거 애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거 입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입으면 어디 나갔을 때 내가 촌스러운 옷 입혔다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 뭐라고 할까봐 이제 네. 그거 안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이 3년째 가고 있는데요. 제 딸은 꽃핑크를 좋아하고 네네. 제 아내는 쑥색을 좋아해요. 어머. 쑥색이 좀 고급스럽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 편에 섰는데 얘는 항상 시무룩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흔들려고 할 때 아. 그 큰애나 또는 동생도 상대, 다른 형제를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배우는군요. 배우는 거죠, 부모로부터. 아. 예.
그리고 부모가 또 자기도 모르게 약간 차별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좀 아픈 경우, 네. 한 아이가 아프거나 또 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어린아이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너무 강하신 거예요. 또 네.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랑 성향이 비슷한 일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왠지 저쪽 네, 시댁 쪽에 아유. 모든 사람들을 다 닮아 있는 애를 봐도 좀... 아, 생방송 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부모인데 예. 아무래도 그런 네. 모습을 가진 애를 좀 싫어하고 아, 저도 두 달 전에 있는데, 예. 아유 지 아빠 닮아가 그러는데 기분 나쁘셨어요? 울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내분도 의도가 있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아내가 진심이 튀어나와서 닮은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형제간 다툼이 형제간의 다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잘 보면 이게 삼각관계입니다. 아. 엄마 또는 아빠, 엄마를 두고 두 아이가 경쟁하는 관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법에서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어떻게 안 다툴까가 아니라 이 삼각관계에서 서로 이 두 명한테 어떻게 만족을 줄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해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